지난 한 주 장인어른 장례에 마음으로 기도로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장인어른은 대전 현충원에 이렇게 잘 모시고 왔는데요. 상주 노릇을 열심히 했던 영준이가 나지막히 할아버지가 인생을 참 멋지게 사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데 제 마음에 따뜻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주셨습니다. 평생을 섬기신 수영로교회 이규현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시무 장로님들 그리고 교구 식구들 30년을 부장집사로 섬기셨던 교육국 사역장님들과 교사들 600여 명의 조문객들이 찾아오셔서 귀한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로 성도님들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위로와 사랑을 풍성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저에게 감동이 되었던 것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신 것도 정말 감동이었지만 교회 안에서 궂은 일을 도맡아 하시는 경비집사님, 전기집사님, 환경미어님, 심지어 교회를 다니시지도 않는 아파트 경비 어르신들, 주변 상인들까지 함께 슬픔을 나누어 주셨던 점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은 말 그대로 터프한 부산 사나이셔서 때로는 언성도 높이시고 성격도 다혈질이셨지만 또 UDT 원사로 이렇게 제대하신 참 군인이셨지만 잔정이 많으셔서 이 양말 한 켤레, 교회 단체티 등 뭐라도 하나 생기면 그렇게 주변 사람들, 특히 연약한 분들을 다 챙겨주시고 나누어주시곤 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역시 사랑만 남는구나, 진심은 통하는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는 유훈을 더욱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랑받았던 기억만 남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전 사위니까 끝까지 잘 감정을 추스렸는데 마지막에 그 한 줌의 재와 뼈로 이렇게 보여진 모습들을 볼 때 그때 귓가에 조서방 힘내라, 조서방 힘내자. 제가 가장 어려웠을 때 이렇게 제에게 해주셨던 그 음성이 들리는 듯하여 저도 그때는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눈물을 흘렸는데요. 제가 지나고 보니까 저 또한 우리 장인어른께 사랑받은 그 기억만 남더라고요. 역시 사랑만 남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 미워할 권리는 없잖아요. 우리는 사랑할 의무만 있습니다. 사랑에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끝을 잘 맺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제 인생 전체를 조망하게 되는 그런 기회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와 동일한 제목으로 전하는 끝까지 재건축이라는 설교 제목이 더욱 깊게 마음에 다가옵니다. 느헤미야는 수상궁으로부터 오직 한 가지 일념, 즉 훼파되어 있는 예루살렘의 거대한 성벽을 중수한다는 한 목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는 여러 장애물을 넘어야 했죠. 첫째로 그는 페르시아 왕인 아닥사스다의 허락을 받아야 했는데 왕이 그것을 허락하는 것은 왕이 전에 유다 성읍을 중수하는 것을 금했던 국가 시책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자 느헤미야는 그의 과업을 성취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했고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하도록 동기부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일이 시작되었을 때 그는 근방의 총독들의 방해와 이스라엘 내부의 불이라는 반대를 겪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대적들은 그의 역사를 조롱하고 무력을 사용할 듯 위협하며 모함하고 못된 소문을 퍼뜨리고 협박함으로써 중단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동족들 중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함으로써 그의 역사를 거의 망칠 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설교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죠. 기도재건축, 관계대건축,
맷집 재건축, 또 팀업 재건축, 끝까지 재건축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전개되었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런 집요한 반대, 장애물들을 모두 극복하였으며 드디어 성벽 재건을 완성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감격적인 말씀이 나와요. 우리 다 같이 15절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네. 이 감격적인 성공 앞에 느헤미야는 자신의 업적에 도취되고 자신을 드러내려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유혹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는 역시 위대한 영적 리더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천은 언제나 어디서나 끝까지라는 배지를 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라는 배지는 거의 성공했을 때뿐 아니라 성공 그 이후에도 여전히 달아야 합니다. 지난주에는 거의 성공했을 때의 태도를 다루었다면 오늘은 성공 그 이후에도 우리는 끝까지 어떤 자세를 견지해야 할지를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일을 마치셨습니까? 크고 작은 일을 마치셨습니까? 여러 가지 부담됐던 일이었는데 그것이 끝났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까? 과연 우리는 크고 작은 성공 이후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이것은 단지 어떤 사업상의 프로젝트나 회사에서 일뿐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이제 인생 재건축이라는 시리즈 설교로 어떤 영역에서 뭔가 진보가 있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첫 번째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누구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만. 우리 15에서 16절 한번 다 같이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유대력에서 엘룰월은 여섯 번째 달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첫째 달에 아닥삭스다 왕에게 요청한 지 여섯 달이 채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수십 년이 걸려도 하지 못한 일을 여섯 달이 채 안 돼서 완성한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이런 일을 하면은 고속 승진이 되겠죠. 성벽 재건 공사가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끝나자 느헤미야의 대적들은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요 흥미로운 사실들은 대적들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했다는 점이에요. 계속적으로 반대했던 그 사람들도 심지어 귀신들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그걸 보고도 태세를 전환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대적들도 알았어요.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들이 누구예요? 대적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았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하며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도우셔서 그들이 이렇게 빨리 성벽을 재건했다면 그 하나님은 장차 유다 공동체를 큰 나라로 만드실 것이다. 그러면 유다 공동체는 우리에게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두려우면 하나님 편에 서고 느헤미야 편에 서면 되는데 오히려 또 이렇게 반대를 위한 반대의 준비를 이 마음 관리에서부터 패배한 거죠. 생각 관리에서부터 패배한 것이죠. 느헤미야 또한 이 모든 성벽 재건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온전히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영광을 철저히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경험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내면을 한번 살펴봅시다.
성공한 이후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 보지 않고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 뭔가 좀 잘 되면 내가 직접 말하지 않더라도 은근히 그걸 누가 알아줬으면 좋아하는 게 우리들의 민낯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수십 년이 걸쳐서도 하지 못하는데 52일 만에 이런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 놓고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는 것, 그것은 정말 신앙의 내공으로 다져진 사람만 할 수 있는 행보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지 못했던 예도 나와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대표적인 예죠.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업적이 몹시도 자랑스러워 다니엘 4장 3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여러분 짧은 한 절에 나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나 왕이 내가 능력과 나의 도성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짧은 한 절에 무려 네 번이나 나를 자랑합니다. 저는 제 신앙의 건강도를 체크하는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제가 일상에서 하는 언어의 주어가 하나님이 맞냐, 내가 맞냐. 내가 조금이라도 많아질 때면 새벽마다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나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교훈도 주시고 말씀도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의 언어 가운데는 내가 주어인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어인 경우가 많습니까? 특히 크고 작은 성공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사랑방 모임에서 내가 주어가 되어서 뭔가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까? 아니면 어떤 성공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나의 업적을 자랑하던 느부갓네살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죠? 여러분 이미 잘 아시잖아요. 느부갓네살은 즉시 미치광이가 되어 궁 밖으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여러 해가 지나 하나님이 그의 총명을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들에서 살게 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성공이라는 절정에 오르는 과정까지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규칙적이고 열정적인 기도를 하다가 일단 성공에 도달하면, 기도 응답을 받은 것 같으면, 뭔가 열린 것 같으면 자신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 성공을 자기 혼자서 이루어낸 업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게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우리를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너무 쉽게 성공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기가 조심스러운 거죠. 어려울 때 성공으로 가는 과정에는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가 뭐가 열렸을 때 그 신앙이 오히려 약화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또한 다반사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큰 성공이든 작은 성공이든 성공을 이룰 때 그 모든 성공은 나 혼자만의 힘으로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어서 가능했고 주변에 돕는 천사들,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임을 알고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도요, 수양로 교회의 거의 모든 시무 장로님들도 다 오시고 20년 전 선배 목사님도 오시고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조문을 하시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내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 우리 부모님의 그 기도, 그 사랑, 그 헌신,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내가 목회하는데 자양분이 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더 철저하게 제가 겸손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년 등과라는 사자성어를 아시나요? 소년 등과, 소년이 과제에 이렇게 합격한다, 뭐 이런 거죠. 장원에 뭐 합격한다, 뭐 이런 것들. 이 말 뜻은 어린 시절 너무 일찍 높은 자리에 올라 더 이상 성취 의욕이 무뎌지거나 또는 기고만장하거나 또는 타인들의 견제와 모험을 받거나 하여 제대로 뜻을 펴지 못하고 시들어가는 경우를 경계하는 말입니다. 송나라 이천 선생이 사람에게는 세 가지 불행이 있다. 어린 나이에 과거 우등급제에 오르는 것이 첫 번째 불행이고 부모 형제 의지하여 좋은 자리에 관리가 되는 것이 두 번째 불행이고 타고난 높은 재능이 있어 문장을 잘하는 것이 세 번째 불행이다 라고 말한 것에서 유래된 사자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은 안 되는데 부모한테만 의지했다든지 자신이 반짝반짝하는 재능에만 의지하여 처음에 너무 빨리 성공하는 것, 그것은 결국 화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사자성어 소년 등과는 빠른 성공의 역설, 즉 빠른 성공으로 겸손을 잃으면 결국 그 인생의 결과가 좋지 못하다는 교훈을 전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정말 존경스러운 점은 빠른 성공을 이루었음에도 그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린다는 점이에요. 그는 이렇게 겸손의 훈련이 되어 있는 그릇이기에 하나님께서 빠른 성공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어떤 크고 작은 성공에도 성공 이후에 더욱 겸손해지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멋진 영적 리더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내가 현재는 빛을 발하지 못하는 훈련받는 시간, 준비되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이 나를 겸손으로 무장시키는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새 뭐 흑수저, 금수저, 뭐 로얄수저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때에 소년 등과라는 이 사자성어는 우리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거부감으로 다가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을 길게 보면 또 성경도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그 너무 쉽게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외부적인 것에 의해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그런 프리라이더가 됐을 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훈련받는 준비되는 기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겸손의 성품과 인격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크고 작은 성공 이후에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되냐? 자신의 성공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을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과대평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도 뭔가를 깨달았다고 해서 그게 전부인 것이냐 그렇게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중에 진짜 신앙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면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크신 분입니다. 광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나 책을 통해서나 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오. 정말 하나님의 그 광의로우심에 지극히 진짜 일부분 약간 이렇게 스치듯이 아는 것에 불과한 건데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이냐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부끄러워질 날이 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성공을 절대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 자신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라는 자신의 대업적을 기록하였지만 이 느헤미야가 훌륭한 게요. 아직 남아있는 불완전한 문제까지도 솔직하게 언급한다는 점이에요. 바로 반대자 도비야의 문제입니다. 우리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예, 도비야라는 반대자 이름이요 계속 등장을 해요. 그는 이 성벽 재건 시작에도 반대했고 도비야가 뭡니까? 여우가 올라가도 그거 무너질 거다. 그 사람이에요, 도비야. 그리고 거의 완성될 때도 반대했어요. 지난주에도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 성공 이후에도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참 징글징글한 것이 도비야는 느헤미야서의 맨 마지막 장에서조차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느헤미야 13장이 마지막 장인데요. 7절, 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느헤미야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어처구니 없게 유다의 유력한 귀족들이 도비야와 연루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악한 자들의 카르텔, 그 연합은 징글징글하게 그게 오래갑니다. 그 악은 뿌리채 발본색원해야지 남겨두면 그게 끝날 때쯤 또 나타나고 끝날 때쯤 또 나타나고. 여러분 18절, 오늘 본문 1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입니다. 시작. 도비야의 나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리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암몬 사람 도비야는 유다 공동체 안에서 유력한 사람의 딸과 결혼하여 유다 귀족들과 친분을 맺었습니다. 또한 도비야는요, 자기의 아들도 이 유다 귀족의 딸과 전략적으로 결혼을 시켰어요. 도비야는 이방인입니다. 에스라가 유다 백성이 이방 사람들의 자녀와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귀족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이방 사람들의 자녀와 결혼시켰다는 사실은 대단히 모순적인 것이죠. 그것도 유다의 귀족들이, 교회로 치면 중재직이나 제일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도비야는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사역이 에스라 사역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이 사람들의 이 상소로 인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한번 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했던 거를 이어서 이거 하는 거니까 처음부터 반대했다가 된 그 사례가 있으니까 이거 계속 반대하면 얘도 안 돼. 이렇게 막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느헤미야의 일에 무조건적인 적대감을 품고 이렇게 끈질기게 성벽 재건 이후에도 끝까지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설득한다고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도비야도 봤을 거 아니에요.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됐으면 진짜 되네. 이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네. 그러면 하나님 편에, 느헤미야 편에 서야 되는데 도비야가 참 안타깝죠. 이거는 마귀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봐도 이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분명히 알 수 있는 일인데도 이렇게 끝까지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도비야가 끝까지 그러는 것도 느헤미야 입장에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
그 유다의 유력자들, 리더층들도 그 도비야와 동맹해가지고 결탁해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해도 모자라는 그 시간에 거기에 이렇게 가담하고 있으니 느헤미야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동맹을 맺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유다 귀족들 중에 틀림없이 도비야를 지지하고 느헤미야를 반대하는 로비 활동을 강력하게 펼쳤던 세력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는요,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1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도비야의 선행을 자꾸 리더인 느헤미야에게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도비야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반대를 합니다. 또 느헤미야가 한 말을 모두 도비야에게 일러 바쳐서 도비야가 공격하게 했고 계속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었죠. 잽을 자꾸 맞으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여기 있지도 않은 도비야의 권위를 가져와서 계속 반대하고 여기 있던 내용들을 거기에 다 얘기해가지고 막 세력을 형성하고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두렵게 하려고 계속 영적 리더를 일을 하지 못하게 두렵게 하려고 이런 일들이 끈질기게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하여 느헤미야를 페르시아로 쫓아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어떤 일에 성공하면 자신의 성공을 과대평가하여 어떤 문제나 불안전함도 인정하려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것도 자기 자랑 때문에. 이렇게 성공했을 때 우리가 성공했다. 이 축제 분위기로 가야지.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이러면 모양 빠지니까 그것을 얘기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것도 우리의 교만이죠. 교만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십시오. 성공했을 때일수록 또 여러분이 뭔가 큰 일을 치렀는데 만족할 만한 위로와 사랑과 그런 것을 얻었다고 생각할 때일수록 객관적으로 주변의 환경을 냉철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은 성공의 경험들을 하지만 천국 갈 때까지 마귀도 도비야처럼 집요하게 방해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이번에 성공했으니 하나님이 일을 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대적들도 다 아니까 이제는 반대자가 없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런 나이브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작은 성공에 도취하여 방심하면 언제든지 그 아킬레스건을 파고드는 게 집요한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세,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자세를 견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스토리를 통해서도 보게 되잖아요. 우리의 씨름은요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닙니다. 무슨 프로젝트 건축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악한 마귀와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어느 때이든지 분별하여 바른 선택을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라는 이런 탁월한 성공을 이루었는데도 여전히 반대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또한 그런 탁월한 성공을 이룬 영적 지도자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순종하지 않고
도비아 같은 반대자의 무리에 결탁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 또한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럴 때 리더는요,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겨서는 안 돼요. 구약 느헤미야가 그렇게 탁월한 리더였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다 증명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도비아 같이 진짜 반대를 위해 반대를 하는 그 주동자는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처럼 치리해야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에는요, 중간인 성도들이 많아요. 우리가 여러분 회사나 이 가족들이나 중간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다 적대감을 품고 그들을 제단하면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반대하지 않으면 내 편이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사랑방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점점 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만 일을 하려고 점점 더 작은 소그룹을 만들려는 유혹을 이겨야 된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동조하지 않고 도비야에게 동조했던 일반 백성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아직 영적으로 어려서 분별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들에게는 끝없는 사랑과 관심과 기도와 양육으로 사랑만이 그들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이브에서는 안 돼요. 이런 성경을 딱 보면은 아 그래 이런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 도비아 같은 반대자의 무리에 결탁한 사람들 여전히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이게요, 이런 마음 먹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엄청난 성공을 했잖아요. 52일 만에 성공을 했잖아요. 이거는 진짜로 여기 병자가 왔는데 일으켜 세워서 죽은 자를 세운 것이나 마찬가지. 그러면 야, 다 나를 따라올 것 같은데 그런데도 안 따라오면 멘붕, 멘붕. 리더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럴 때 리더는 성공 이후 자신의 리더십을 과신하여 분노하거나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자신의 상황에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성공 이후에도 여전히 모든 반대나 모략은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자기는 자기 할 일에 집중하며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래서 끝까지 탁월한 영적 리더로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고 정필도 원로 목사님께서는 교역자들에게 항상 겸손을 강조하셨어요. 제가 이 아버님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얼마 전에 천국 가신 정필도 목사님 생각도 많이 나더라고요. 뭐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 아버님이 정말 30년 이상을 충성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교회 건축할 때 반대 세력들이 막 테러한다 막 이런 이상한 소식들도 들리고 그래서 먼 거리에서 자행하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 달 이상을 그렇게 출근하시고 퇴근하실 때 먼 거리에서 지켜주시고 그런 일도 하셨어요. 근데 그런 거를 다 성도들이 알아서 그런지 어떤 그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천국에 새로운 중요한 프로젝트가 생겼나 봐요. 정필도 목사님이 사람 찾고 찾다가 드디어 호출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번 한 주도 또 정 목사님 생각도 많이 났습니다. 정 목사님께서는 교역자들에게 항상 겸손을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정 목사님은 평생 정말 그렇게 사셨습니다. 한 번은 교계의 비판적인 젊은 기자가
은퇴한 정 목사님께 평생 부산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외치셨는데 눈에 띄는 게 없네요. 뭐 옥하는 목사님처럼 제자 훈련 이런 굵직한 걸 남긴 것도 없고 수영로 교회는 여전히 조금 매뉴얼도 없이 촌스러운 것 같고 눈에 띄는 게 없네요. 별로 한 일이 없으신 것 같네요. 뭘 하셨습니까? 와,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기자니까 이제 뭐 했다 그러면 계속 반대적인 비판적인 질문들을 하려고 이런 다소 도발적이고 무례한 질문을 하자 정 목사님께서 잠시 호흡을 가다듬으시더니 정말 제가 한 게 없네요. 목표에 한참 모자라서 부끄럽습니다. 라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이후 각 사역에 대해 비판적인 질문을 쏟아내려던 젊은 기자의 말문은 막혔고 인터뷰는 거기에서 종료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자신이 평생 겸손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 실제적인 조언도 해주셨어요. 우선 목표를 원대하게 설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은 항상 저는 50만 부산 영혼 구원이 목표였기에 개척하여 한강 이남의 최대 교회 2만 명 교회로 부흥했어도 언제나 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다 느끼고 겸손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0만에 비해 2만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또한 하루만 쉬어라 라는 구체적인 지침도 주셨어요. 제가 금요일날 모든 장례를 마치고 저는 좀 먼저 대전에서 일찍 올라왔습니다. 그때도 정 목사님이 하루만 쉬어라 라는 그 말씀이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어떤 사역이 끝나고 어떤 사역이 성공적으로 마쳐졌다고 해서 성공의 감정에 도취되어 페이스를 잃지 말고 하루만 쉬라는 실제적이고도 철저한 조언이셨습니다. 성공한 바로 다음날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새로운 일은 아무 경험도 없고 이룬 게 없으니 겸손할 수밖에 없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조언은 단순히 새로운 일을 많이 하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겸손을 시스템적으로 훈련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렇게 철저히 겸손할 수밖에 없는 프로세스 안에 시스템적으로 자신을 밀어 넣어야 합니다. 교만이야말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오늘 설교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겸손입니다. 크고 작은 성공 이후에도 일을 마친 이후에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태도의 핵심은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핵심 성품도 바로 겸손과 온유셨죠. 마태복음 11장 29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 인간이 되고자 했던 의지, 성육신이죠. 자신의 이익에 대한 포기,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했던 자세 등을 통해 겸손을 드러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 이렇게 압축적으로 표현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수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 사역의 성공 이후에도 조용히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셨죠. 여러분, 여러분이 수천 명이 모였는데 먹을 게 없는데 기도해서 다 먹이고 열두 강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을 행했다고 해보십시오. 으쓱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예로 들어볼까요? 건축을 하는데 모자라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해서 뭐 300억 정도를 해서 다 이루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으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히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런 사역의 성공 이후에도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모두의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셨어요. 또한 크고 작은 사역의 성공 이후에도 여전히 반대자들의 위협과 핍박, 비방과 거짓이 난무했지만 끝까지 한결같이 죽기까지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루도 안 쉬셨던 것 같아요. 저는 정 목사님이 하루만 쉬어라 라고라도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던지. 예수님은 사역의 승리의 연속이었잖아요. 그래도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밀려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바로 그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셨고, 성공 이후에 오히려 반대가 드세워졌어도, 여러분 일을 안 하면 반대도 없습니다. 뭐라고 말도 안 해요. 일을 해서 승리했기 때문에 반대도 있고 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 재건축 시리즈 설교 이후 신앙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가정 안에서 크고 작은 성공을 경험했다는 성도님들의 소식들이 들려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떤 일에 크고 작은 성공을 경험했을 때 어쩌면 그때가 더 신앙의 옷깃을 여며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성공하는 과정 중이 아니라 성공 그 이후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든 크고 작은 성공을 경험할 때 오직 하나님께만 합당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성공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성실함과 철저함으로 무장합시다. 아무쪼록 서울로 성도님들 모두 성공 이후에 계속해서 더욱 빛을 발하는 멋진 영적 리더들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